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만 소다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뭐를 하려고 할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너무 예쁘죠? 요게 뭐랑 비슷해요? 요 비슷한 아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 아이가 바로 라일락입니다. 뉴엔의 진주랑 너무 많이 닮아서 저는 이렇게 둘이 갖다 놓고 어떤 게 뉴엔의 진주이고 어떤 게 라일락이냐고 물어보면 전혀입니다. 못 알아맞혀요. 근데 이게 라일락이라고 합니다. 라일락 너무 예쁘죠? 이 아이를 여기다가 한번 합식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예쁜 라일락 한번 심어볼게요. 여기 지금 마사토 밑에 깔아줬고요. 이제 이거 토종인의 흙을 여기다 담을 거예요. 토종인의 흙을 굉장히 요즘 인기 있죠? 그리고 토종인의 흙도 이렇게 덮어주고 맨 위에는 그 네일셔울로 덮어줄 거예요. 지금 얘를 합식을 이렇게 분에 조금 넘치도록 아이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합식을 좀 해줘야, 아니, 네일쇼를, 이 네일쇼를 덮어줄 거예요. 이 네일쇼를 이렇게 반죽해놓은 네일쇼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일쇼를 덮어주고, 그렇게 두껍지 않게. 아이고, 이게 지금 반죽해놓은 지 꽤 돼서 점성이 좀 대단하네요. 조금 토종이네 흙을 좀 더 넣어야 되겠네요. 살짝 그냥 위에만, 네일쇼를 위에만 덮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일쇼를 다시 얇게 그냥 라일락이 지금 여기 분에 넘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라일락이 여기에 들어가서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자리 잡음 잘 하라고 얘 네일숄로 고정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이제 마사토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점성이 이게 이제 해놓은 지 꽤 돼서 반죽 해놓은 지 좀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점성이 있어서 얘가 자꾸 이렇게 딸려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심기가 나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마사토로 이렇게 덮어주고 미리 마감토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심기도 좋고 이렇게 마사토를 이렇게 덮어주니까 점성이 가려 요거에 덮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 심기도 좋고 그죠? 좀 많이 넣은 듯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다 다듬어 놨어요. 그러면, 제일, 기장이 제일 긴 아이를, 입장도 다 이렇게 엄청 깨끗해요. 이제 새로 와가지고 아이가 깨끗합니다. 요거를, 이 가운데다가. 저는, 미리 구멍을 뚫어서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이 아이는 자리 잡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리 하기 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얘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뒤에다 놔야 되겠네요. 키가 좀 커서 뒤에다 놓고 7송이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5송이를 갖고 왔는데 이게 화분이 생각보다 우와 그야말로 입구가 넓다 보니까 얘가 되게 많이 들어갔네요. 애매한데? 두 개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하나를 더 꺼줄까? 하나를. 지금 신자가요. 자리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는 이쁜데 여기 좀 부족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짱짱하게 빡빡하게 심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 데리고 왔습니다. 두 개를 더 데리고 와서 제가 모자른다 그랬더니 저녁때는 심으라고 그래서 내일 또 심어볼게요. 너무 기분 좋아요. 아니다. 얘는 좀 키가 커서 키가 좀 귀여워서 좀 튀어나오는 기분. 깊이 넣어봐야 되겠어요. 키가 좀 크네요. 또 이거 하나를 또 심어보겠습니다. 얘는 뿌리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뿌리가 이렇게 잡고 뿌리가 굵으니까 한 번에 안 들어가네요. 됐어. 짠. 이렇게 심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심어볼까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라일락. 예쁘죠?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다 심고 난 다음에 요 카르베 희석한 물로 이렇게 좀 뿌려줬습니다. 색깔도 예쁘게 나고 그리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너무 부정 하나룸에 꽃다발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박한 다육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